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에 뭐 대먹고 살았어요? 수렵 채취로 살았어요. 짐승 잡아먹고 나무 열매 따먹고. 그렇죠? 근데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짐승이 항상 잡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열매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하면 겨울에도 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내가 사냥을 않고도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이제? 그게 농경시대입니다. 농사지어서 겨울에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작용으로 뭐가 나옵니까? 부작용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저쪽 마을에 곡식 창고가 찬 것 같아. 우리 창고는 비었어. 그럼 어때? 밤에 몽둥이 들고 가서 때려 부수고 뺏어와. 그때부터 전쟁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엽 1750년경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화 시대가 약 200년 전개 돼. 200년. 그러니까 농경시대는 3000년인데 산업화 시대는 몇 년? 200년으로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970년대부터 세계는 인류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들어갑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로 들어가요. 농경시대에는 누가 부자입니까? 땅부자가 부자예요. 다시 말하면 농경시대에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은 토지입니다. 토지. 땅 가진 자가 부자예요.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은 누가 부자예요? 공장. 공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공장을 자본이라고 불러요. 예? 캐피탈. 자본을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자본을 가진 자가 농사 안만 지어봐야 부자 못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본을 가진 자가 부자예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이 자본을 누가 가질 수 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다야.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 자본을, 이건 내 집이다, 이건 내 자동차다, 에?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내 가게다. 전부 자본이거든요. 그게 그 자본을 개인이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 산업화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뭘 가져야 돼? 자본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 시대가 이미 지났어. 지금은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1970년대 이미 지식정보화 시대가 온다고 미국의 미래학자들은 경고를 했고 미 기업과 그다음에 앞서가는 사람 그걸 받아들였어. 미국 가장 또 크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은 뭐다? 지식과 정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땅이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저 시애틀에 가면 본사가 있는데요. 사람 구경을 못해, 사람. 전부 사무실에 몇 놈 앉아있어. 그런데 최고 부자예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뭐냐고. 뭐 물건을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들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건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밖에 없어요. 그런 세계 최고 부자예요. 지식과 정보가 소득 창출의 근본이다. 국력을 결정한다. 국력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그런 사회가 온다고 이미 미국의 석학들, 드러커 박사라든가 다니엘 베일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지식정보화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미국 기업과 국가와 개인들은 그걸 대비했어요. 그래서 다시 최고 국가로 성장해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 대마불사 그러면서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가 당한 게 뭡니까? 그게 IMF예요. IMF예요. 자, 그런데 이미 벌써 1990년대 미국 미래학자들, 그리고 덴마크의 미래학자들은 이미 지식정보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을 했어요. 끝났다. 그러면 다음 사회는 뭐냐? 다음에 올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사회입니다. 꿈의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 그러면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지식과 정보였다면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이미 드림 소사이어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 뭘까?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자본이 뭘까 하는 거예요. 뭘까? 뭘까? 이미지다. 이미지. 우리 애터미에서 제가 잘 늘 말하는 이미지는 우리말로는 여기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력. 이건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매력이 있는 인간인가? 나는 남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가? 신뢰를 주는 건가? 사기꾼처럼 그렇게 느끼게 할 것인가? 여기서 개인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스토리텔링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콘텐츠가 풍부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이 원데이나 석세스나 지역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것 자체가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하고 큰 관계가 있고 나의 매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인데 세계 성공학의 대부입니다. The Law of Success,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20년 동안 완성했어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값싼 제품은 충고이다. 무책임하게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을까? 오늘 여기 오신다고 그러니까 고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니, 왜 거길 가? 언니가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 그런 충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값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런 심리학적으로 이게 뭐냐면은요 스포트라이트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저 이 무대에서 오페라라든가 또는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수만 이렇게 동그란 그 조명으로 비춰주죠. 이걸 스포트라이트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고 느끼는 현상이에요. 내가 오늘 화장을 안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얼굴을 볼 것이다. 내가 와이사스에 김치국물을 떨어뜨리고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사회를 하고 노래를 하고 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것이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외에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행동이나 남의 겉모습이나 남의 말에 대해서 듣지도 않을 뿐더러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스포트라이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 그런데 남들은 그걸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무관심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왔어 지금. 하도 바빠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양말을 짝짝이로 신었다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결과 인간은 오직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을 뿐이다. 자, 코넬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대학이니까 대학생들이 한 클래스가 있겠죠. 그런데 한 대학생을 선발해가지고 그 삼류 가수의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티셔츠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티셔츠를 입고 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셔츠를 입은 대학생에게 너를 네가 교실에 들어가면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너를 본다고 생각하느냐. 50%가 본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들어갔더니 10%밖에 안 본다 그런 말이야. 아무도 그 자식이 무슨 이상한 티셔츠를 입었건 말건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10% 본 놈도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생각 안 해. 이걸 스포트라이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No. 그래서 코넬 대학 사회심리학 교수 결론은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구속할 뿐 아무도 너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 없다. 자,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폴레옹 힐이 이야기하는 건 또 그런 거예요. 아무 관심 없이 이야기한다 이게. 고모, 그런데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충고해놓고 돌아서면서 잊어버려. 고모가 어디를 가는지.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그러면 뭘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프로가 돼야 되는데 프로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일을 좋아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보람 있어야 돼. 아무리 소득이 많이 생겨도 보람 없는 일을 인간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보람이 없으면 오래 하지 못해요. 이것도 미국에서 아주 심리학자들이 많이 실험을 했는데 인간은 아무리 힘들어도 보람 있는 일은 한다는 겁니다. 보람 있는 일은 해요. 그러나 아무리 쉬어도 보람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무리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어도 소득이 안 생기면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해요. 바로 애터미 사업은 흐지부지한 사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빅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이 사소한 사업이 아닌데 여기서 성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 세 가지 공부예요. 뭐예요? 3H 쿨 헤드, 냉철한 이성, 머리 공부를 해야 돼요. 머리 공부.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 다음에 웜 하트, 따뜻한 마음이에요. 나와 파트너가 동반 성공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성공 못해요. 그 다음에 비즈 핸드, 몸 공부예요. 암만 머리가 쿨하고 마음이 따뜻해도 가만히 앉아있는 영감탱이는 성공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마음이 따뜻해서 동반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몸이 움직여야 된다. 몸이. 그럼 애터미 사업가들의 자본은 뭐냐? 그 네트워크 자체가 자본이라고 그래. 이걸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래. 소셜 캐피탈. 이 네트워크의 크기와 퀄리티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돼요. 마치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물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고기가 잡힐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커도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소득 없어요. 고기 못 잡아요. 그렇듯이 스폰서와 파트너, 파트너와 파트너로 연결된 그 퀄리티는 뭐냐? 신뢰관계, 신뢰. 서로 믿느냐는 거예요. 서로 믿어. 믿고 상호 존중하느냐. 이게 퀄리티예요. 이걸 하는 게 리더예요. 리더. 이건 현자, 현명한 현자죠. 현현이라는 말은 현자를 현자로서 대접한다는 얘기예요. 현자를 현자로서 대접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스폰서가 나이도 어리고 학력도 나보다 못하고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못했는데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알고 먼저 깨달았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는 무엇이다? 현자다. 현자.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성인 그러면은 종교적으로 매우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 또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있는 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그게 아니에요. 요 성자는요, 성자는 지도자, 리더에게 쓰는 말입니다. 리더. 그러니까 애터미 스폰서도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 성인이. 자, 이 글자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자예요? 요 귀때기예요. 귀때기. 귀때기 모양 생겼죠? 귀때기? 예. 귀입니다. 요거 뭐예요? 입이야, 입. 다른 사람 입에 귀를 대고 있는 사람. 이게 성인이. 어디에서? 여기 단에 올라와서. 리더가 파트너의 입에 귀를 대고 들으면 그 사람이 성인이다. 그 사람이 진짜 리더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고대에 성이라는 말은 임금에게 썼던 말이 임금. 성왕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성왕이다. 그 사람이 무슨 성스러운 왕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백성의 말을 경청한 왕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스폰서의 말, 회사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인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부 성인 됐을 수 있죠? 성인이 되셔야 돼. 남의 말을 경청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자본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건 벌써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대학자가 어떻게 자본을 누리는 설득이야, 설득.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애터미 사업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이게 몇 퍼센트예요? 10%.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의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는 걸 파토스라고 그래. 이게 30% 영향을 미쳐. 나머지 에토스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뢰감이에요. 이게 60%.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이미지 매력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흡인력이 생겨요. 흡인력.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파트너들을 끌어들여야 돼. 그러니까 사업 성공하려면 이 세 개가 딱 돼야 돼요. 오게 하라. 몸이 먼저 와요. 에이 죽은 놈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한번 가볼게. 몸이 왔어. 그런데 마음이 떠나면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끌어들일 것이 하는 문제는 바로 앞에서 말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그리고 다시 오게 그 사람이 다시 왔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전을 봤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자, 능력입니다. 능력. 인간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 인지 능력은 IQ와 관계되는 것이고 이게 1990년대, 1980년대까지는 인지 능력이 인간의 일생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IQ가 인간의 일생을 결정한다고 봤는데 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 본 결과 인간의 IQ와 그 인간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알아냈어요. 결론이야, 결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한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야. 학자들이 치열하게 연구한 결과 비인지 능력, 비지능과 관계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 특성, 이것이 한 인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열정과 용기, 집념과 끈기, 이것이 한 인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끄트머리 매력이 붙어 있는데 이 매력 가지고 지금 설명하려고 이 장광서를 지금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매력 크게 써놨죠. 매력 중에 하나가 겸손한 겁니다. 겸손. 매력을 구성하는 하위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변수가 들어있어요.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좀 비겸손한 사람이 있어.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근데 이분이 불자야. 불교 신자야. 근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 이 꿈이 뭔지를 모르겠거든. 그래서 주지 스님한테 꿈 해몽을 부탁을 했어. 근데 주지 스님이 저 자식이 평소에 건방진데 버릇을 좀 고쳐놔야 되겠다. 그래서 꿈을 어떻게 꾸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잠을 자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절을 하고 돈을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전생에 도사였거나 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는단 말이에요. 스님이 가만히 듣고 보살께서는 왕도 아니고 도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절을 하고 돈을 냈습니까? 예, 보살께서는 전생에 삶은 돼지 대가리였습니다. 절대로 삶은 돼지 대가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두고 절을 하고 돈을 줘요. 그러나 그건 완전히 돼지 대가리예요. 자, 겸손하셔서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